65번 악취 방지법 나왔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의 설정 범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 너무 좀 세부적이라서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그 배출 허용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복합 악취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4번에 보시면은 자, 부지 경계선의 복합 악취 공업 지역에서 배출 허용 기준 희석 배수가 1000 이하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틀렸어요.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는지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배출형 기준 설정 범위 복합 악취에서 보면 자, 배출구랑 부지 경계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지역별로 공업 지역인지 기타 지역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의 희석 배수 보면은 1000이고 500이고 20이고 15예요. 그러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은요. 여기 보시면은 1000하고 5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00, 공업 지역이 500에서 1000이고,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좀더 낮아서 300에서 500이 돼요. 요거 두개 범위가 어디에 공업 지역 범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지 경계선에서도 지금 20, 15이기 때문에 여기 15에서 20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더 이제 작아져서 10에서 25. 한 3분의 얼마? 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2 정도 되는 거네요. 5분의 3 정도, 5분의 3, 뭐 3분의 2.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00이니까 5분의 3분의 2 해서 300 정도 되고, 이것도 3분의 2 하니까 15에 3분의 2 하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 봐주세요. 66번 볼게요.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자, 우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가 더 높은 걸까요? 그러니까 면제해 주는 게 아예 인증 자체를 안 하는 게 훨씬 더좀더 대우를 받는 거겠죠? 어떤 게 있냐면은 공용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군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 주한 미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외교관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는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지금 주한 미군이 왔는데 이제 그 공용으로 이용해야 되는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이런 거는 이제 생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여러분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니까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략이 아니면 뭘까? 면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면제인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면제라는 거는 이제 좀더 대우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공기 지상 조업용, 뭐 주한 외국인의 이번에는 주한 외국 군인이 아니고 가족이래요. 그다음에 훈련용 자동차인데 문화체육부 장관의 확인받은 거. 그다음에 여기 4번에 보니까 주한 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왠지 공용이니까 훨씬 더 면제 조건에 들어가겠죠? 해서 4번이 면제의 조건이고요. 나머지 3개가 이제 생략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